우리 태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 너무 춥죠? 이제 한겨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막확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신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11월 둘째 주. 예,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는 저희가 2주차 강의 나가고 있고요. 참고로 다음 주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다음 주에 우리 사주 교육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날, 추석, 이거 우리 뭐 최대 명절인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도 교회에서는 성탄절, 성탄절과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부활절, 상반기 부활절, 하반기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해서 굉장히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명절과 같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둘째 주기 때문에 이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 제가 늘 제목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보통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 됐어. 요 정도까지는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나한테 어떤 축복이 주어진 건데? 요거 사실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자,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는 만큼 모두 생기시면은 확신도 생기셔요. 확신. 자,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 말씀이 요한복음 요자로 줄여서 약으로 씁니다. 1장 12절 말씀. 자,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영접, 우리 모셔드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주어지지만 너에게는 권세도 줄 거야라는 굉장히 놀라운 성경 구절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이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아,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권세까지 덤으로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될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긴 해요. 보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축복도 따라오고 아는 만큼 거기에 따른 확신도 따라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 오면은 복 받아. 교회 오면은 좋은 일 생긴데 예수 믿으면은 막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된대. 막연하게나마 그런 거는 아셔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데 하나님 자녀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게 문제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따르는 신분과 거기에 따른 권세가 따라오고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면 그쵸?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는 뭐 달라고 해도 줄 이유가 없어. 옆집 아저씨는 내 학비를 책임질 이유가 없어. 끼니끼니 내 밥을 먹여줄 의무는 없어. 뭐 한두 번 와서 먹을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릴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지? 요거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 기독교 관련된 방송들이 많잖아요. 특히 라디오 극동 방송을 딱 들으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상담해주고 또 기도의 목회자가 나와서 기도해주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거는 전도하는 프로그램이라 어떤 사연들이 제일 많으면 이거 많아요.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남편도 저처럼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많았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본인은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가고 하나 축복 다 받는데 정작 이 축복을 내 가족이 못 받는다니까 이제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은 이제 애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와이프가 여보, 여보 예수 믿고 우리 죽어서 같이 천국 가자. 내 소원이야. 이러면 남편분들이 그래. 빨리 내가 같이 저는 제가 남편이라 이런 마음 들것 같아. 뭐야 빨리 죽으라는 거야? 어?
아니 지금 살아서도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내일 당장 해결할 일이 산더미인데 죽어서 천국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아, 솔직히 저는 내가 남편이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 와이프의 기도 제목은 제가 되게 간절한 거 저도 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었으니까 300% 이해는 하지만 정작 믿지 않은 가족들이 볼 때는 아니 그놈의 천국은 일단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일단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지 살아서는 안 가잖아 솔직히. 그러면 뭐 빨리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사는 동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는 별로 그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많이 제가 충격이고 기쁨이었던 게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천국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주일날은 교인이야. 근데 저는 주일 저녁부터는 저는 불신자처럼 살았거든요. 저 이제 직장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취사병, 우리 막 대학교 4학년 되면 그 직장에 직장 취업에 대한 압박. 그래서 솔직히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 딱 갔다 온 저녁부터는 이제 내일 근무해서 일 처리할 거 걱정. 그러니까 어떨 사람이면은 교회 와서는 회사 일 걱정하고 회사 가서는 교회 일 갔다가 복사 뜨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 전문성이 확실치 않아. 회사 가서는 회사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꼭 회사 가서 교회 갔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는 회사 일 걱정하느라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복음이 너무 감사했으면 죽어서 천국 가? 오케이 좋아. 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당장 내 앞에 산재된 문제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상처 아픔 또 해결해야 될 일들 생각해보면 천국은 너무 먼 스토리 같았어요. 솔직히 나는 당장 내 일을 해결해주는 신이 있으면 나 그 신을 믿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천국은 좀 사실 좀 막연한 느낌이 솔직히 드시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갈 거면 사실 내가 요양원에 숨 넘어가기 전에 그때 예수 믿어도 천국 가거든요. 그럼 그때 믿지 뭐 벌써부터 와서 이렇게 사주교육반에 앉아 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저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주일에만 교회에만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한 주간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내 삶을 끌고 가시고 그래서 저는 아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난 주일만 오는 정말 썬데이용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좀 희망을 가져보셔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에요. 맞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너 문제 속에 지금까지 네 인생 속에 답을 못 찾고 너가 힘들었지 앞으로의 너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힘이 되지 뭐 죽어 천국은 뭐 확실한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거 알려줘야 되니까 해요. 지금 하나님 자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축복은 죽어서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야. 예수 믿는 그 순간 너에게 이 축복이 바로 주어져. 그리고 아는 만큼 확신도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처음부터 아, 전 믿을 인간이야. 솔직히 신뢰가 안 생기지 않아요? 자꾸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사귀어보고 하다 보니 아, 사람 참 보기보다 괜찮아. 이러면서 신뢰도 생기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막 신뢰도가 막 100%로 올라가고 막 하나님이 너무 미뤄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듣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도 해봐서 응답도 해보고 체험하다 보면 야 이거 150도 안 되는 IQ로 내가 고민할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낫겠다. 결과도 훨씬 좋고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요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아 이거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맡기면 돼. 이런 게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확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도 바뀌어 있지도 않았고 이 축복이 뭔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확신 없는 크리스찬들 저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이따가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간증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나아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막 잘난 인생을 살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지 않을까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읽은
문짝구 밑에 스토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 애쓰거나 몸부림치를 필요 없이 편안한 좌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나의 노력, 공로, 열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그거 생각나요. 제가 읽었던 예화 중에 어느 사람이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갔어. 그런데 이제 배사 티켓 다 사고 왔는데 더 이상 돈은 없어. 다 털어서 그걸 탔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이 없어서 이제 배는 고픈데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야 배는 타는데 근데 남들은 먹고 즐기고 파티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배 삭 이해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분은 그런 지식이 없어. 그 배 삭의 모든 의식주가 다 거기 먹고 자는 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걸 모른다면 혼자 그 속에서 배를 골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진짜 바보 천치 아니에요? 왜 비싸? 지금은 다 알잖아요. 벌써 내역 다 나오잖아요. 뭐가 다 포함되어 있고 뭐 다 포함되어 있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구원선을 타셨어요. 구원선이랑 멋진 크루즈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그 안에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아유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해 아유 그런데 무슨 축복까지 아유 무슨 먹고 사는 문제까지 아유 그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그건 또 내가 걱정 근심해서 막 근근하게 살아 근데 이미 구원선에 배를 탄 순간 모든 게 다 보장돼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아주 제가 좀 못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전도하러 아줌마들이 오면 막 무시했어요. 꼬마야 꼬마야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 입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너 손을 물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럼 내가 속으로 아줌마 손 넣어보세요 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교회 갈 것 같아. 초등학교 때 막 내가 그게 생각이 나요. 그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안 물 수도 있지만 너무 어린 마음에 막 아줌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독교인들 중에 멋있다! 예수 믿으니까 참 멋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있어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문제 속에 있어도 저렇게 그거를 극복하고 저렇게 역전 인생 살아? 이걸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항상 그 근근하고 부신자보다 그냥 더 또라이같이 살고 그냥 아무 영향력도 없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항상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교회는 안 갈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러고 난 교회는 설사 가도 목사, 전도사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 용품도 보면은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뭐가 다 떨어져. 기독교에서 하는 거는 뭔가 퀄리티도 떨어지고 한 발씩 떨어지고 유행에 떨어지고 인간 사람도 떨어지고 기독교의 내 삶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150년 전에 그렇게 한국의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이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렇게 계몽운동을 했던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앞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도 그냥 그렇고 뭐 하나 문구류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 떨어져. 뭔가 시대적인 발상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너처럼 될까 봐 나는 아저씨처럼 될까 봐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주 맹랑했던 아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서 이상한 기독교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까지도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법은 없어요. 그분들은 인생이니까 그냥 놔둬. 그 하나님이 어찌됐건 교통정리하실 수 있도록 놔두시고 여러분들만큼은 나 하나님 자녀 될 거예요. 나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축복 그거 낱낱이 다 알아가지고 내가 그거 다 누릴라요. 그리고 나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할 거예요.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남이 그런 생각을 생긴 건 그 사람 인생이에요. 내가 그 인생을 그대로 살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다고 앞으로도 실패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이 멋진 디딤돌이 돼서 여러분들은 더 멋지게 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내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이라는 법은 없어요. 늘 새로운 피조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좌석을 예약해 놓는다고 여러분들이 그치 시간 맞춰서만 가면 되지. 그 좌석을 막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누구랑 싸울 일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5분, 10분 전에 가서 그냥 앉으면 돼. 내 자리야. 구원의 축복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구원 티켓 땄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꼭 영적 호적 등본과 같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한 게 없어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우 내가 한 게 없어서 내가 공로한 내가 선행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서 내가 죄가 많았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서 스스로 눌려서 그래서 나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부신자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거 솔직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차피 부신자 인격이나 내 인격이나 또이또이하다는 거 알아. 우리가 별로 안 착하다는 거 아셔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 것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뽑힌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부신자들 앞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존경과 더 열심히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 모든 종교는요. 네가 네 자석을 차지해. 네 자석은 네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공로, 네 선행, 네 열심으로 너가 이 구원이라는 좌석을 차지해. 그러니까 인간은 열심으로 돋닦아야 돼. 막 수행해야 돼. 그래서 막 이 착한 선행을 막 포인트를 쌓아 나가야 돼.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와 행위를 요구를 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고 나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좌석을 준비해 놨으니 너는 믿고 와서 그냥 앉으면 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캐세라세라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정말 하나님 만나면 내 삶에 빛이 들어와요. 어두워서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백내장 수술 어른이 되신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고야 저기 머리카락 보인다 얘야 머리카락 주셔라. 아주 막 귀찮아 죽겠대. 막 우리 집사람들이 그래요. 어머니가 이제 눈이 밝아지시더니 온갖 때만 막 집에 머리카락 주스라 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아우 내가 집구석 이렇게 살았네. 아, 내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어둠 속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살았구나. 내가 말 한마디 했던 게 저 사람한테는 되게 아팠겠다.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아유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막 이제는 막 부어라 마셔라 막 말만 해도 뭐 마지막은 천국 갈 건데 뭐 그런 뻔뻔한 기독교인들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건 방종이지. 그건 자유를 잘못 이용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두 집이 있는데요. A, B 집이 있는데요. 아무 채무 관계도 없어. 아무도 모르는 집인데 내가 A, C 집에 노크를 하고 10만 원을 줬어. B 집은 안 줬어. 막 B집 사람이 오더니 여보셔 왜 A만 10만 원 주고 나는 10만 원 안 줘. 그 사람은 나한테 따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이요. 나는 B집에 10만 원을 줄 의무가 없어. 10만 원을 나는 일단 꾸지를 않았어. 그럼 누가 고마워할까요? A집. 어머 웬일로 나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고마워요. A는 나한테 고마워할 수 있지만 B는 굳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왜 나는 10만 원을 안 줘 이럴 순 없어. 그분은 어차피 안 받아도 본전이요. 저는 구원도 그런 것 같아요. 구원도요. 누군 그래요. 아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군 구원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구원해 줄 의무는 없어. 어차피 다 인간은 멸망길로 가야 돼요.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져서 다 어차피 다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굳이 누구를 구해줬다고 해서 안 구해줬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구하라. 어차피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다 지옥행. 그럼 누가 제일 감사해야 되겠죠? 뽑힌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나도 똑같이 지옥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뽑아줬지?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못 뽑혔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 누군가를 대접할 때 일회용 종이컵이 있고 예쁜 꽃컵이 있어. 또 오늘은 내가 종이컵에 커피를 먹고 싶어. 그럼 예쁜 꽃이 왜 내가 더 예쁜 도자기 예쁜 컵인데 나를 안 쓰고 일회용 컵을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야. 오늘 내가 종이컵에 커피 먹고 싶어. 마찬가지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을 그냥 뽑았어. 더 잘난 도자기 컵도 있고 더 능력 있는 불신자도 있고요. 우리도 똑같이 10만 원을 안 받는 그 집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돈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똑바로 살아서 뽑힌 것도 아니고 죄를 털지어서 뽑힌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많은 교회도 있어요. 솔직히 멀리서 오시는 새가족분들 뭐 그 동네 널린 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 보면 십자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렇죠. 예원교회의 만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와서 이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어쩌다 쓰다 보니까 인생의 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살길이고 이거 믿으면 천국 가고 이거 보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고 이거 막 다 깨서 오시는 새가족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끌려와. 그냥 끌려와. 그냥 막 네 번만 들어보라고 하니까 막 올 때마다 막 수작 세 마. 막 두 번 남았어. 아싸. 다음 주 한 번이면 끝나. 막 이런 마음으로 온다니까요. 막 협박 받고 막 설득당해서 와요. 뭐 기뻐서 달려오시는 새가족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나도 그렇게 싫었는데. 나도 교회 오는 게 싫었던 사람인데. 근데 와보니 내 인생에 답을 줘요. 와보니 내 인생에 해답을 주는 영적인 본질인 복음을 얘기해줘요. 와보니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뭐 복음 못 들은 크리스찬들, 확신 없는 크리스찬들 사실 그분들 탓이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해줘야지.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줘야죠. 양들이 뭐 알아요? 양들이 그냥 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니까 와 있는 거지. 그럼 목자가 끌어줘야죠. 정확하게 정확한 복음 들을 수 끌어줘서 교회에는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먼저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된 기존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복음 못 듣고 뭐 교회 다는 그 새가족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문제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이 안 됐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상했던 마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있었으면 그냥 다 털어버리셔요. 그래 그건 내 거 아니야. 난 나만큼은 제대로 믿을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내 열심 노력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도 좀 힘을 빼세요. 그냥 우리 예원께 와서는 말씀 듣고 자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와서부터 막 봉사해라 헌금 많이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그때 내가 만 원이라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셔도 돼. 뭔가 내가 기간 들어가서 봉사할 힘이 생기면 그때 하셔도 돼. 근데 아직 말씀에 힘도 없는데 봉사하다가 그냥 사람하고 그냥 부딪혀서 시험 들어 떠나면 진짜 축복도 못 누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가족분들한테 아무 동기 없어요. 솔직히 제가 뭐 여러분들 교육 잘 시킨다고 해서 막 무슨 막 보험 수당 받고 막 뭔가 막 뭐 있겠슈. 그러나 제 신앙 양심상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저는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 하나님도 혼나요. 목사 혼나요. 복음의 나팔 정확히 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약된 모든 걸 보장받고 가는 인생이에요. 예, 구원받으면 천국도 보장받고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풍랑에는 우리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도 이상하게 내가 전날 같았으면 한 일주일 머리 싸매고 누워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할 수 있어요. 바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 하고 하루만 머리 싸매. 어느 순간에 이제 5시간만 머리 싸매 이러면서 점점 내 체질이요 평안을 누리는 체질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안 누리면요 그 문제는 해결돼요. 신기하죠. 그건 뭐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자는 이제 축복을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되셔야지. 먼저 하나님 자녀로 되는 비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요 병원 간판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신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런 상담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문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세상은 점점점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병원 간판은 많아지는데 정신문제 육신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뭔 일이에요. 의학과 과학은 발달해서 막 우주과학 시대인데 점수를 우상 무속은 점점 또 늘어나요. 굉장히 상반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 상담자가들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가정 문제도 조금 잠잠해져야 되는데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고 깨지고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병의 소리는 점점 커져요. 그러나 치유의 소리는 더 크다는 거 보면 병이 많아지는 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더 커요. 불행의 소리도 되게 많이 커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행복의 소리는 사실 더 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패의 소리는 커요. 세상에서 되게 실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의 소리는요 그거를 넘었을 만큼 더 커요. 저주의 소리도 커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개인 재앙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도 많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뭐 공황증, 우울증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 뭐 자살 충동 이런 거는 기본이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결벽증, 강박관념 또 이런 정신적인 문제 또 누구에게도 말하는 그런 막 음란에 잡힌 분들도 많고 중독에 잡힌 분들도 많고 이런 불안 증세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질병과 저주의 소리는 크지만 예수 안에는 축복의 소리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늘 인정하셔야 돼요. 예. 저희는 이제 질병을 통해 저희 가정이 가문 복음화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 위암 말기에 위 80%를 잘라냈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아버지가 그때 계기로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20년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 교회 명예장로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20년을 더 사시고 그때 제가 그걸 체험하면서 삼성병원도 여러분 다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에요. 강남 성모병원에서는 쫓겨났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승산이 있어야지 수술도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고 수술한다는 게 그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체력되고 항암이 가능할 때 하는 거지 저는 그것도 축복인 걸 그때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죽는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 늘 키 170에 70kg를 유지했던 아버지가 49kg까지 빠지고 위 80%를 잘라요. 그것도요 살 수 있어서 자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지막 서울대 의사들한테 마지막 그래도 제일 뛰어난 의사들이 모여있는 병원이니까 나 한번 삼성병원에서 마지막 수술 받고 싶다. 그래서 정말 죽을 거 각오하고 다 가족들 불러놓고 유언하고 형제 친척들 다 부르고 했었다니까요.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는데 뼈밖에 없더라고 49kg. 근데 그때 처음 전 아버지 눈이 사슴 눈처럼 되는 걸 봤어요. 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이 이 시한부 인생 딱 되니까요 굉장히 진실해지시면서 정말 그때 늘 그랬어요. 저를 핍박하지도 않았어. 수정아 너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존중해. 근데 너가 내가 40년 제사 지내는 건 터치하지 마. 각자 존중해 주자. 더 미치겠대요. 차라리 그냥 막 나를 때리고 핍박했으면 고맙겠어. 근데 핍박도 안 해. 우리 아버지 또 교육자시라 또 인격적이시고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또 혼내지도 않아. 나도 너를 인격 존중해주니까 너도 존중해줘. 이러니까 이건 더 이상 뭐 시비도 못 걸겠어 아버지한테. 근데 딱 이 질병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각자 부르시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자녀 문제, 누구는 진짜 말하지 못하는 내 숨은 정말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내 숨은 진짜 막 음란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정말 이 무속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신내림을 바로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아버지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 눈이 정말 사슴 눈처럼 정말 그 아주 그 반짝반짝 빛나게 아버지 심령이 바뀌시면서 그때 예수님을 전에는 그냥 영접해줬어. 딸이 하도 원하니까 그냥 들어줬어. 근데 그런 거 말고 믿어주는 거 말고 믿어야죠. 하나님 자녀 되어주고 막 영접해주고 이런 거 말고 영접해야죠. 늘 아버지는 그냥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냥 해주는 거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도 와주시지 마셔요. 교회 와주면 안 돼요.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신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위 수술하고 장기 한번 들어서 방구 한번 나오는 게 나오지를 않아 여러분. 나는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면 방구 만들어낼 줄 알았어. 방구 못 만들어요. 경과 지켜봅시다 라는 말밖에는 못해요. 그리고 자꾸 그냥 운동하고 돌라는 얘기만 해. 로비 돌라고. 그 3일 만에 방구 나오는데 내가 막 울면서 박수 쳤다니까요. 나 이렇게 방구 하나 나오는데 내가 기뻐한 건 처음이에요. 의사도 방구는 못 만드는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의사는 수술하는 것까지, 꿰매는 것까지, 부러져서 붙는 것도 하나님의 역이고 우리가 아이를 잉태를 해도 심장을 만들고 손톱 하나 만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인간은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까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그 문제를 넘어서 의학과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순수해서 좋아요. 거창하게 기도도 하지 마셔. 미사 오고 거룩한 말 쓴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다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내 상황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걸 믿어? 오케이. 내가 출동한다. 저희 세 가족이 기도를 하는 굉장히 심플한 기도를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 요거 이제 진짜 누려보셔요. 요거 진짜 누려보셔요. 못 누리고 가시는 크리스찬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접촉점으로 주신 거예요.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숨은 문제들, 그거 줘서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기쁘시겠어요, 솔직히. 그거로 내 자녀들 고통당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박수치시겠어요. 뭐가 그게 하나님이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되어져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 계획, 좋은 계획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람 갈급해지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좀 낮아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났으면은 여러분 축복으로 반드시 하나님 바꿔주시길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더라. 이거 정도는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은 사실 알지 못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지금 당장 만 원 갖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나한테 그 예수가 밥 먹여줘?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서 절절 매는데 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수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머나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오늘 개입이 되실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많은 질병, 경제, 자녀 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뚝뚝뚝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꼭지에 물 뚝뚝뚝 떨어진 상태에서 닦으면 뭐예요? 또 똑똑 닦아야 돼. 떨어지면 또 닦아야 돼. 맨날 이래야 돼. 우리 문제 해결하는 맨날 바꿔. 수도꼭지를 확 잠가버려야죠. 그처럼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근본 위로 나무로 치면 꼭 뿌리 같아요. 뿌리. 뿌리. 근데 요 위에 열매로 맺어진 게 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 문제들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또 이 문제를 또 만들어낼 건데요. 우리는 항상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부위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어디서 출발했지?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하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원인을 아셔야 돼요. 물 떠난 물고기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요. 또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데 꼭 윤리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고요.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꼭 귀신 들린 사람, 무당 뭐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 훅 잡힌 사람 아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 같은 지식인도 엘리트도 우리 인생을 다 강도질하고 있습니다.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여기서 아무도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왔던 문제의 근본을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물 떠난 물고기처럼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물 떠난 물고기는요. 먹이를 줘도요. 갈증나요. 빨리 물속으로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돈 있고 건강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 또 찾아오잖아요. 왜?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받아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 역할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주 팔자 운명 우리 가정을 유린하고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이 지구를 병동으로 만든 악한 실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으면 오늘 만나야죠. 죄는 깨끗이 씻어버려야죠. 사탄 마귀는 더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사탄 마귀 물리쳐줘야죠. 이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떠난 거는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참 선지자로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참 제사장 직분을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해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사탄 마귀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해요.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것만 믿어버리면 무조건 구원 얻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영접하고 가면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나오지도 않아요. 젊게 나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축복들 쑥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요. 저 이미 예수님 영접했고요. 더 알아요 해도요. 우리는 심하다 봄마다 초마다 자꾸 주인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근심 걱정 염려가 자꾸 치고 들어와요. 이건 보면은 내가 또 주인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자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문제 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 얼굴을 보다 보면 얼굴이 확 피세요. 진짜요. 저는 시커멓게 막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이 예수 영접하고요. 이 때깔이 바뀌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거 꼭 기억하셔요.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누리고 가셔야 돼요. 자, 일곱 가지 축복 1번에 보시면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아까 뭐라 했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한 거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을 뚫고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육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영이에요. 영.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뭘 선택할 때 하나님 A, B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가장 좋은 거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돕는 자들을 붙여서 분명한 길을 안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권세를 보면 사탄의 이기 권세가 있어요. 전에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근본 문제 있었는데 이제는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동원돼요. 이거를 보면 날개 달고 천사들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헬퍼예요. 영적인 도움이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요로요로라는 업체에 누굴 만나라고 해요. 오늘도 요로요로 해서 지방에 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와 천사를 동원해서 제가 가는 이 운전대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가는 길을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는 참 많이 체험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 벽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은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 그래서 천국까지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어요! 이러셔야 돼. 아우 제가 한 게 없어서 착함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티켓을 따놓고 미리 좌석표 따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권세라는 건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실 거예요.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예수 믿더니 저 집은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분명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자녀의 다섯 가지 확신인데요. 제가 여기 아까 다 있어.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근데 굳이 말은 안 하는데 딱 보니까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딱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어.
그때 확신이 없으니까 늘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맨날 갈등하고 방황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누구 밥인 줄 아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건드리기 아주 좋아요. 그럼 이단 사이비들이 못 들었던 비유나 이런 용어들 갖고 건드리거든. 영적인 얘기하면서 건드리면 이제 귀가 뭔가 여기서 답이 될 것 같은가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요. 저는요. 확신은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기둥, 집에 꼭 울타리 역할이에요.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이 박하고 길하고 우리 집과의 어떤 경계선 역할도 해주면서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서야지. 여기도 좀 기둥이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든든히 있듯이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지 내 믿음의 집이 기둥이 든든히 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호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유, 제가 누려보지 못해서 아유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막 확신을 가지세요. 저 목사 왜 저러죠? 막 확신도 없이 막 이러지 않겠어요? 주위에도 여러분 막 확신 갖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 막 적극적으로 막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런 사람들도 일을 내요. 뭘 해요? 하물며 신앙도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대요. 그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 다 영접하셨죠?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나 아직 뭔지 모르겠어. 전 목사가 하도 하라니까 난 그냥 한 것밖에 없어. 괜찮아요. 그래도 입 안 버리신 분들은 절대 안 해요. 뭐 제가 협박한다고 해서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믿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으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기준은 여러분 컨디션 기분 상황 따라가지 마셔요. 예수 영접했으면 무조건 구원. 그냥 다음 주에는 사주교육 빠져도 빠진 하나님 자녀 이렇게 가셔야 돼. 아직은 예수보다 술 담배가 너무 좋은 하나님 자녀 이해되시죠? 하나님 자녀란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체질적인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냅둬. 은혜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고 그러나 신분이 술 담배에 막 바뀌어 하나님 주신 구원이 그냥 오늘 비 오고 기분이 울적하다고 해서 구원이 뒤집어지고 바뀌어 그럼 하나님 어디 믿겠슈?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조금 우울한 하나님 자녀일 뿐이에요. 우리는 조금 예배도 그냥 안 드리고 싶고 땡땡이 치고 싶은 그런 하나님 자녀일 뿐이지 신분 바뀌지 않습니다. 저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가져갈 것도 많은데 시간상 그냥 제가 엄청 헤맸거든요. 저는 구원의 확신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구원의 기준이 됐어요. 수정아 너 오늘은 뭔가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 오케이 너는 구원받았어. 그 다음날 딱 되면은 아휴 취업도 못하고 이 무기력한 이 무능한 수정이 야 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야 너는 구원 안 되겠다. 그럼 또 구원의 확신이 또 쭉 떨어져. 그렇게 여러분 널뛰지 마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 자 인도의 확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봐. 네 명철, 지혜, 지식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봐.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실 거야. 기가 막힌 거죠. 다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게 없대요. 너가 정말 감당이 안 되니? 오케이. 그럼 피할 길을 줄게. 하나님은 피하게 하든지 감당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 사건 오면 전에는 피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부딪히면서 아파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하나님 감당할 힘과 지혜를 좀 주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정 제가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 저는 이 길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피할 길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뒷장 보시면 기도 응답의 확신. 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믿으셨어요? 보통 기도하고 나서 아유 되겠어 아유 내 기도까지 하나님이 바쁘신데 들어주겠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놓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이거 들어줘서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이상한 것들 구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만났던 아이가 5살짜리 아빠 면도하는 모습 맛있다고 나도 면도를 사달라고 하다가 아빠 그거 사줬었어요.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쓱 밀어서 피가 팍 터진 아이가 있었다니까요. 너가 수험 날 때 그때 면도하면 되듯이 하나님은 지금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필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노노노노 너 그 위험에 더 다쳐 기다려. 너 A 구했지? 야 너 내가 볼 때는 B를 구하는 게 나아. 너 아직 A는 위험해.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는데 우리는 흥 A 안 줬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열등감, 비교의식,
갖지 마셔요. 죄의식 갖지 마시고 눌리지 마셔요. 그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난 또 이렇게 연약해.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슬퍼먹었어. 괜찮아요. 어제까지 술 안 먹고 오늘 어제까지 목욕하고 오늘 안 한 사람과 어제까지 목욕은 안 했지만 오늘 목욕한 사람이 제일 깨끗하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여태까지 깨끗했는데 오늘은 목욕을 안 했어. 근데 난 여태까지 더러웠는데 오늘 목욕을 했어. 그럼 오늘 목욕한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내가 과거가 어땠건 상관없어요. 오늘이란 시간에 내가 다시 일었으면 되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스펄전 목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래요. 근데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불러들일 거래요.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작은 믿음은 내가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근데 큰 믿음은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 누려야지. 내 문제 속에서 내가 답을 얻어야지. 응답 받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확신, 여러분 어떻게 가실래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 확신 나는 안 갖고 싶은 줄 아셔요? 나도 확신 갖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그래서 1번 확신 갖는 법.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다 보면 신뢰가 쌓여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이 몸이 건강해질 수 없듯이 섭취해야 되지. 말씀 듣다 보면 확신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과 훈련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7가지 축복 그대로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